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6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369명, 해외 유입은 27명을 기록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에 성공하면 경제도 반등하게 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경제를 살리려고 총리가 됐는데 코로나19로 갈 길이 멀어 책임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경제 성장은 투자와 수출, 소비가 잘 돌아가야 활성화되는데 현재 투자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도 작년 후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가 문제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산 치료제가 나왔고 백신 접종도 시작된다며 방역에 성공하면 소비가 살아나 경제가 V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 소재 융복합 전문 기업 1,600개를 육성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중장기 로드맵인 탄소 소재 융복합 산업 종합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연간 매출 50조 원, 수출 10조 원을 달성해 탄소 소재 융복합 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탄소 소재는 탄소로 이루어진 신소재로 초경량, 고강도, 고전도성 등 우수한 물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소재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토대를 갖춥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어제 제2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당장 2030년까지 적용될 2단계 사업은 새만금 기반시설을 완성하고 인구 15만 명의 세계적인 저탄소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맞춰집니다. 또한 2050년까지는 100% 개발을 마치고 정주 인구 27만 명의 도시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식 채권 투자에서 성과를 내며 9.7%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 결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결산 결과 작년 말 국민연금 기금의 순자산은 833조 7천억 원으로 2019년보다 97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금운용 수익은 72조 1천억 원으로 집계돼 국민연금 가입자한테서 지난해 한 해 동안 거둬들인 보험료 수입의 약 1.4배에 달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25년까지 극자외선 노광장비 도입에 4조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EUV, 극자외선 스캐너 기계장치 구입을 위해 오는 2025년 12월까지 4조 7,549억 원을 투자해 의결하기로 공시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세계 유일한 EUV 장비 제조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차세대 공정 양산 대응을 위한 EUV 장비 확보 차원이라며 총 5년에 걸쳐 EUV 장비를 취득할 예정이며 각 장비를 취득 시마다 분할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